안녕하세요. 눈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얼마 전에 생방송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컨텐츠를 하나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우스 벤치 테이블 자체도 최근에 많이 만들고 있어가지고 그게 완성이 되면 어떤 제품을 리뷰하면 좋을까 해서 찾고 있다가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냥 또 산 게 아니고 공짜로 샀습니다. 뭐 어떻게 공짜로 샀냐? 제가 또 쿠팡에 첫 구매 뭐 혜택 해가지고 마이너스 만 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빵원이 찍히는 거예요, 제품들이. 그래서 오! 각이다 해서 공짜로 제품을 샀습니다. 그래서 화계 도착을 했고요. 이 지원이라 함은 로지텍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이밍 마우스 시장에서 사실상 로지텍의 지원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 한국의 게이머라면 아 물론 2012년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는데 요즘에도 이 지원이라는 마우스를 쓰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있었었기 때문에 뭐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도파님, 제가 같이 게임 하시는 분 중에는 핑맨님이 아직도 지원을 쓰십니다. 지금도 지원 쓰시나? 초연까지 지원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발 마우스. 아니 그분 게임 잘하신단 말이에요. FPS 진짜 잘 하셔가지고 아니 모래주머니를 끼고 그 정도 실력을 뽑으실 수 있는 거면 사실상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을 텐데 해서 추천을 막 해줬었어요. 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제품의 실제 성능이 최신 마우스들 대비해서 어떤지랑 뭐 사실상 이제는 쓰면 안 되는 제품이다 라는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G1의 색상은 유광 블랙이 가장 유명한 제품이고 유광 블루가 있었고 그리고 무광 블랙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광 블랙 제품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특이해요. 요즘 마우스들하고는 다르게 약간 그 사무용 마우스에서 있는 마우스 클릭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클릭구가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상단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보조키가 하나 있고 일반적인 스위치 아니고 SMB 요런 클릭감을 가진 스위치입니다. 휠 자체가 옵티컬 방식이거든요. 기계식 방식이 아니고 느낌 자체는 뭐 썩 나쁘진 않습니다. 클릭 자체는 요런 느낌. 이게 클릭보가 지금 반쯤 맛이 갔어요. 이게 수리가 돼서 왔다고 하는데 반쯤 맛이 갔습니다. 근데 이것도 기존에 있던 순정 스위치가 아니고 AS가 돼서 바뀐 스위치이기 때문에 이건 뜯어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사이드 버튼은 없습니다. 후반 부분은 비트가 동글뱅이 이렇게 4개가 비트가 있고요. 센서부도 요즘하고는 다르게 그 센서부 먼지 같은 거 안 들어가게 하는 센서부 비트는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요즘에는 다 있죠. 여기 뭐 빌라이트 마우스 헤드셋 수리라는 게 2016년 6월에 수리가 된 것 같아요. 수리도 오래된 제품. 아! 뜯기 전에 사이즈! 이 사이즈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이즈들이 제대로 실측이 돼 있는 게 딱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115.5, 117 정도 나오네요. 좌우 사이즈가 62.5, G102가 63, 그리고 높이는 38.4, G102가 37.4, 1mm 정도 조금 더 낮게 측정되네요. 그래서 실제로 그립으로 잡아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잡았을 때 G1 쪽이 조금 더 크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여 부분이 조금 더 빵댕이가 좀 더 튼실하다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약간 G10이 살짝 조금 더 은딩이가 조금 더 내려온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쉘 부분이 G10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유사합니다. 사이즈 자체도 그렇지만 사실상 후속작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약간 손자 그립 자체로만 봤을 때는 좀 다르긴 해요. 유사합니다. 실제로 잡았을 때는 G10이가 조금 더 작게 잡히고요. G1이 조금 더 큰 느낌. G1이 여기 은딩이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이 조금 더 큰 느낌이 있습니다. 얘가 조금 더 가득 차면서 여기도 약간 조금 더 튀어나와 있는 느낌. 여기 손가락 약지 받치는 곳이 조금 더 튀어나와서 뭔가 좀 잡아주는 느낌. 특히 또 유광이라서 유광의 마찰력으로 좀 더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얘는 이렇게 딱 붙어있는 느낌이 이렇게 쑥쑥 떨어지는 그런 느낌. 이제 나머지를 분해해서 내부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수리가 제대로 된 게 아닌 것 같네요. 여기 이제 플라스틱 부분을 보시면 약간 닳았어요. 여기 클릭부 자체를 여기 플라스틱 기둥이 잡아주는 구조거든요. 여기 부분이 이제 마찰이 생기면서 지금 찌걱찌걱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여기는 녹여놨네요. 뭐 AS를 이렇게 하나 봐요. 여기가 이제 흔들거릴 수 있는 부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냥 플라스틱을 녹여서 아예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흔들거리지 않게 아예 그냥 처리를 해놨습니다.
하판이 진짜 굉장히 독특합니다. 하판 구조를 보시면 보통 그 요즘 마우스들 스위치 자체가 여기 있죠. 왼쪽 클릭이 스위치가 여기 있고 오른쪽 클릭이 여기 있고 사이드 버튼 클릭구 같은 경우는 오른쪽 아래 여기 하단부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는 왼쪽 클릭구가 앞에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이 이렇게 H가 이렇게 누워있는 모양이 아니고 약간 대각선으로 만들어진 구조인 걸로 보입니다. 스위치 자체는 옴론 재팬으로 교체가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휠을 떼면은 휠 클릭구 같은 경우는 집 스위치를 그대로 아직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변경이 안 됐다는 소리죠. 이제 휠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광학 휠, 광 센서를 이용한 휠이고 이렇게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 위에서 홀딩을 잡아주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서가 바닥에 딱 붙어있게 하는 장치인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센서 자체는 아바고의 ADNS-S2020이라는 센서고요. 이 센서의 스펙 자체는 스캔율이 5800fps고 40ips, 거기에 가속은 15G까지 지원을 하는 제품입니다. 뭐 DPI는 800이랑 1000두 가지 제품 고정으로만 나왔고요. 폴링 레이트가 요즘 마우스들은 125, 뭐 500, 1000 이렇게 바꿀 수 있게 최대 1000, 뭐 최대 8000에서 가변으로 소프트웨어로 설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125Hz 5정인 제품입니다. 스펙 자체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제품은 아니고요. 여기 이제 MCU가 들어가 있는데 CY7063743이라는 또 MCU가 탑재가 돼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좋은 제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나온 제품인데 애초에 센서가 안 좋은데 뭐 MCU 좋아봤자 뭔 의미겠습니까? 아! 하나 더 있습니다. 센서에 직선 보정이 하드웨어로 강제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마우스에 들어가는 센서들은 직선 보정 기능이 아예 탑재가 안 돼 있습니다. 아 물론 탑재는 돼 있어요. 소프트웨어로 껐다 켤 수 있게. 이 친구는 아예 끌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센서 자체에 그냥 봉합이 되어 있는 친구라서 때가 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제품이네요. 청소가 그렇게 잘 되어 있진 않습니다. 내부를 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까 전에 클릭감 이상하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눅진한 느낌이 여기였으니까 여기 부분을 좀 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마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아예 좀 딱딱한 타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클릭구에 덧대지는 게 조금은 말랑한 고무 같은 걸로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내구성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근데 애초에 그걸 시작한 것도 로지텍이었기 때문에 이건 뭐 시행착오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봐야겠죠. 테프론 테이프를 발라가지고 이게 뭐냐면 ASF110이라고 게임패드 쪽에 스틱 갈링 해결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테프론 테이프거든요. 이걸 클리프 수리하는 데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클리프 주변 기둥에다가 윤활을 해주겠습니다. 뭐 이게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따라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번 일단은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오! 호호호! 아까 전엔 아예 안 올라왔잖아요, 텐션이. 아까 뭐 어딘가 걸린 것처럼 삐껏딱 끄끄 막 이랬었잖아요. 어딜 눌러도 잘 올라옵니다. 아! 가장 중요한 걸 안 보여드렸네요. 무게를 보여드려야죠, 무게. 야, 80g이 넘어가? G10이가 지금 85g 정도 나오네요. 보통 저는 근데 적당한 무게라고 생각하는 게 80g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무게 자체로는 크게 문제없는 마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클릭 응답 속도 부분을 먼저 보시면 이 친구가 폴링 레이트가 125Hz고 옛날 제품이어서 그런가 클릭 응답 속도가 12.43ms로 계측이 됐습니다. 편차가 무려 2.73ms예요. 최소가 6ms 수준인데 최대가 19ms 정도로 계측이 됐어요. 최소와 최대의 차이가 12.75ms로 계측이 됐는데 그럼 실 폴링 레이트가 78Hz 정도 됩니다. 성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에서 더 중요한 센서 부분을 봐야겠죠. 이 중에서 제가 요즘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펙인 IPS가 40ips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당 40인치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40인치가 약 1m밖에 안 됩니다. 요즘 나오는 마우스 스펙들이 200ips가 다 넘어갑니다. 보급형이더라도 이 40ips라는 스펙은 사실상 이렇게 움직이면 튀어요. 그냥
근데 센서가 보통 최신 센서들은 그 IPS 스펙을 넘어가면 센서가 튀는 게 완전 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의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그냥 센서가 훅훅 튀어버리는데 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는 간다는 느낌, 그 직선 보정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튀는 건지 모르겠는데 독특하긴 했습니다. 이제 DPI 정확도, 그러니까 800dpi로 세팅돼 있으면 이 800dpi로 정확하게 좌우 위아래로 움직이냐, 이 부분도 새로운 벤치 장비가 완성이 돼가지고 그것도 계측을 해봤는데 이 부분만큼은 최신 센서에 꼴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정밀하게 계측이 됐습니다. 일단 절대값 자체는 평균적으로 수직이랑 추평이랑 둘 다 평균적으로 1.1%의 편차밖에 나지 않았고요. 제가 이 센서 절대값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스펙은 바로 편차입니다. 이거 XY 편차, 이쪽으로 10cm 움직였을 때 그 편차랑 위로 10cm 아래로 10cm 움직였을 때 편차 자체는 웬만한 마우스들은 그렇게까지 큰 수치가 벌어지는 게 안 나오는데 가로의 평균 감도랑 세로의 평균 감도 자체는 센서 끝 따라서 확실하게 벌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제가 지금 많은 마우스들을 벤치 테이블로 계측을 해봤을 때 그 부분은 확실히 차이 나는데 이 부분은 상급 애들과 비슷한 수치로 계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편차가 2.2% 밖에 안 납니다. 위아래 편차 같은 경우는 0.1% 수준밖에 계측이 안 됐기 때문에 세상 최상급.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는 보정 기능이 강제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요즘 나오는 게임을 하기에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센서 스펙 자체가 요즘 최근에 나오는 마우스의 스펙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특히 폴링 레이트가 125Hz라는 거는 큰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직선 보정 기능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직 싸움에서 불리한 움직임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 LOD는 계측을 했을 때 1.9mm로 계측이 됐습니다. 근데 뭐 이 피트가 뭐 순정 피트가 지금 깔끔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서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대략 뭐 1.8에서 1.9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뭐 그래서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상 현 세대에서는 전혀 추천할 만한 장비는 아니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혹시라도 지원의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쓰고 싶다 하면은 그냥 G10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아 물론 이 사이드 버튼이 거슬려서 도저히 진짜 못 써먹겠다, 이 사이드 버튼 최근에 있는 애들이 거슬려서, 그러면은 G프로를 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조절을 할 수 있는 그 버튼 뺐다 붙일 수 있는 G프로 붙여서 쓰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커스텀을 하셔도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옛날 전설적인 살짝 게이밍 마우스의 입지를 닫아준 마우스인 로지텍 G1 리뷰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요거 G1 말고 G10이 진짜 이거 센서 바뀐 건 약간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벤치하면서 든 게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능이 다음 시간에